자, 환경부 단장 모셨는데요. 네. 아, 김호중 사태 이거 네. 뭐, 야, 이거 좀 거기도 갔었다면서요? 네, 현장 김호중. 지휘관으로서 또 갔습니다. 네, 갔는데 김호중 강남 경찰서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오후 2시에 사실은 그렇게 신속하게 그 경찰 소환이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뭐 경찰의 일정 때문에 안 되네 되네 김호중이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더니 급기야 이제 경찰 강남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 2시인데 논란의 요지는 또 뭐였냐면 들어갈 때 기자들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갔다. 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해놓고 이건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됐었어요. 나올 때는 또 여러분들 그 조사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범죄 혐의가 뭐 무려 최대 7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저는 예상하기에는 10시간, 12시간 뭐 새벽까지 갈 줄 알았는데 첫 조사는 음주 운전에 관한 국한된 예,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일찍 끝났대요. 3, 4시간 조사 끝났는데 이미 6시 전에 끝났는데 밖에 취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귀가를 못 하겠다. 이렇게 버텨가지고 세는 시간은 시간이 지연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등등이 나오고요. 하여튼 이 김호중이 무리를 일으켜서 그리고 뭐 거짓말이 그 거짓말을 덮으려다 더 큰 거짓말을 해서 지금 뭐 후회스럽다는 등 여러 가지 뭐 반성 아닌 반성의 이 메시지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경찰 조사까지는요. 진짜 반성하는 모습인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하나 인상적인 것은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갈 때 귀가할 때 보니까 그 SUV를 좋아하나 봐요. 네. 그 BMW를 타고 가더라고요. 아니, 사고 난 거는 벤틀리 SUV. 벤틀리 SUV.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땐 BMW를 타고 왔더라고요. SUV. 물론 뭐 본인 건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분명한 거는 차는 여러 대인 것 같아요. 지난 9일 날 사고 당시에 보면은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네. 네, 검은색 세단을 타고 정상적으로 대리운전. 근데 그때도 이제 대리운전을 했는데 술 먹어서 대리운전이 아니고 심신이 피곤해서 대리운전 불렀다고 그랬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술 먹은 얘기 나오니까 먹긴 먹었는데 입술에 대기만 했고 먹진 않아 마시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때는 결국은 이제 압박에 의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 김호중 씨가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 알지만 검은색 세단 본인 그다음에는 이제 벤틀리 SUV 흰 색깔 이게 이제 본래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타고 와서 사고를 낸 그 차량이에요. 택시를 받은 그다음에 이제 호텔로 향하죠. 네. 예, 호텔로 자기의 매니저 사촌 형이 그 자기와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3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내가 운전은 내가 했다라고 거짓 자백했을 때 그때 이 김호중은 집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면 이제 경찰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바로 간 곳이 호텔이잖아요. 호텔, 네. 그때는 또 소속사 차량을 탔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어제 귀가한 차량까지 이 공간역 배경에 등장하는 차량이 모두 4대예요. 네. 예, 세단과 소속사 뭐 차량까지 해서 대단하네. 예, 대단해요. 대단한데 지금 문제는 그 김호중이 왜 이렇게 일파만파 문제를 더 야기했는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영화배우 참 그 곽도원 씨 같은 경우는요.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차 안에서 술 먹고 자다가 자다가 그 잘 나가는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데서 검사 역할로 잘 나가던 영화 배우인데 한 번에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예의 주셔야 될 건 사고를 내고 그다음에 뺑소니를 하고 그다음에 증거 은닉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죄를 뭐 증거인멸 교사에 뭐 공무집행방해 네. 지금 조직적 범죄이고 지금 소속사 대표 그러니까 그 싱크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의 대표 네. 그리고 매니저 그리고 김호중 이 3자가 기획 조직적으로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경찰이 이제 급기야 그것을 공무집행방해 경찰의 순수한 그 조사나 수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까지 지금 추가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김호중이 만약에 현장에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해서 자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게 뺑소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조치를 취했으면 뺑소니 빠져요. 보험이 뭐 무적 차량이 아닌다면 뺑소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음주 측정을 현장에서 하면은 음주 운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주를 한 거는요. 음주운전을 빼기 위해서 도주를 했는데 그렇지. 이 도주를 하게 되면 또 하나 붙는 게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라는 거. 이게 특가법이거든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1.5배 가산이 돼요, 형량이. 그래서 이러한 범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도 이제 현장에서 자기가 자백해도 아니면 도주해도 뭔가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도주했다. 이게 구속까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시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했죠? 신청했습니다. 네. 예, 강남경찰서가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명을 신청했습니다. 이 범죄에 가담한 3명 모두를 신청했는데 지금 문제는요. 증거인멸 교사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증거인멸 교사죄.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죄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장동 사건도 정진상 그리고 김용 그리고 유동규 뭐 해서 이재명까지 해서 조직적인 범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잖아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이요. 지금 김호중 씨가 많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재명 조국 이런 그 황우나 이런 범죄를 보면서 착각한 거예요. 뭐냐면 아 범죄를 저질러도 자백하고 뭐 한다는 게 능세가 아니라 버티면 된다.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되고 심지어 당대표도 되고 오히려 이것이 희석되고 내가 볼 때에는 아 이제 김호중 생각에 내가 볼 때에는 저거 이재명 감방 안 갈 수도 있다. 저 엄청난 범죄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조국도. 네. 자기도 모르게 답습되는 거죠. 맨날 언론에 나오니까 여러분. 언론에 뉴스만 틀면 대장동 나왔잖아. 나오면 뭐합니까? 이재명은 당당하게 선거도 출마도 하고 당대표도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 김호중의 생각에 뇌피셜로 등장하면서 착시현상, 착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땐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아니, 해요. 아니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네. 김호중이가 나오고 이러는 거 직접 봤잖아요. 봤죠. 그 표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땠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짧게 얘기를 해요. 뭐 죄인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라면서 기자를 툭 치면서 웃더라고요. 기자 툭 치면서 웃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유만만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유튜버 하나가 뭐라고 제재하려고 뭐 질문하려고 했더니 팔로 다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 팔로 쳐요? 귀찮다는. 귀찮다는. 이게 보통 그 피의자 신분이라든가 경찰 조사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하는 행동치고는 상당히 뭐 이례적인 거죠. 예, 보기 힘든 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지금 뉴스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이 직접 진 건데 이게 지금 세 차량 다 벤틀리도 그렇고요. 소속사의 차량도 그렇고요. 개인의 그 검은색 예 세단도 그렇고요. 메모리 칩이 지금 여러분들 다 없어요. 하늘로 꺼졌냐 하늘로 솟았냐 땅으로 꺼졌냐. 근데 소속사 본부장이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 먹었대요. 그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에서 그런 거 박사님 들어보셨죠? 김용희가 그 유동규 씨에게 병원에 일단은 구속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쓰레기, 썩은 음식이라도 먹어라. 그래서 유동규 씨가 진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또 뭐라 그랬어요? 정진상이 휴대폰 빨리 버려. 버려라. 이 사건이요. 이런 거죠. 그 본부장이 자기가 먹었다는데 이것이 본부장이 자기 혼자 개인 생각으로 그 메모리 칩을 그렇게 은폐하고 은닉하고 심지어 경찰에 가서 대도 않는 소리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 메모리 칩을 먹을 수가 있나요? 그 이제 칩인데 뭐 먹으려면 먹겠지만 세 개를 다 먹는다. 박사님도 지금 질문을 아니 먹으면은 변으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몸속에 있어야지. 몸속에 있으면 네. 그거 성치 않을 텐데. 근데 이 엑스레이 지금 나올 텐데. 그리고 이 김호중 씨가요. 빵꾸가 나지 않나? 예. 김호중 씨가 굉장히 그 이번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에 조력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박사님은 뭐 미처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음주 운전을 빼기 위해서 호텔에 가면서 맥주를 사 갖고 가요. 일부러. 이 음주 운전 후에 여러분들 소주를 한 모금이라도 일단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고 시에 음주운전 했다는 걸 측정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사실상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먹은 술과 혼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먹었다. 예, 그걸 특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량이만큼인데 나중에 소주 반 병.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들은요 경찰이 추적하는 와중에도 편의점에 가서 소주 반 병을 그냥 들이킨대요. 그러면 그거 입증이 안 된대. 그래서 실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라고 본다면 대장동 사건, 이재명 사건, 이재명이가 하는 그러한 스탠스 거의 흡사해요. 김호중은. 예,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이 김호중의 지금 이 음주운전은 사실 여러 가지 혐의 중에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많다고 그 법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왜? 0.0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몇 퍼센트인지 측정이 불가하니까 20시간 만에 했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 음주를 측정해야겠다. 추정치를 가지고서 나중에 위드마크라는 걸 통해서 그 기법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데 그런다 해더라도 음주를 했다 몇 퍼센트를 했다 검찰이 기소할 때 그 특정할 수 있는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놈이 여유만만한가? 그렇죠. 그래서 뭐 기자를 어깨를 툭툭 쳤다는 거예요? 네네. 어깨도 치고 유튜브를 툭 치면서 예예 예, 팔로 탁 치면서 귀찮다 아. 뭐 이런 제스처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아 저는 야, 이것이 믿는 구석이 있나 이게? 이재명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 아닌가? 언론에서 아.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선례로 남아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 자라난 청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까 봐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재명도 단죄해야 되고요. 네. 이재명이 단죄가 안 되니까 김호중 같은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적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김호중이 빨리 단죄돼야 됩니다. 네. 아니 뭐 증거 은닉을 하고 아 메모리 카드를 세 개 차를 없애는 게 아 이거 증거 은닉을 했는데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리고 오빠 같이 하고 운전을 대리로 했다고 그러고 술 안 먹었다고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증거 은닉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 아, 그냥 콘서트를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대가 전관 뭡니까 전관이 검찰총장 대행 네, 조남관 네. 그런 사람을 전관으로 어마어마하게 한두 분이 아니죠. 아 이렇게 네. 해서 빠져나간다? 에, 안 돼. 더 엄중하게. 예. 아, KBS 주최사가 네. 하지 말라는데도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네. 네. 이거는 구속돼서 아주 센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 맞습니다. 환경고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